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20여일가량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여러 보상과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정작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부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군 로이어스 전수미 변호사를 김효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지난달 31일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2천만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고 다음 날인 30일 공무원과 유가족 간의 1대1 매칭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런 정부의 여러 대책들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변호사 단체들은 국가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고 소송을 위해 유가족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들과 함께 정부 대상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굴라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를 만나 소송 준비 사항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보다 많이 위축돼 있으세요. 맨 처음에 국가가 애도 기간을, 애도 기간과 방법과 정도를 정해줬잖아요. 그 순간에 너무나 국가의 대처가 없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매뉴얼도 없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오히려 이 문제 제기를 하면 애도의 정치화하면서 유가족까지 입막음을 시켜버려서 왜냐하면 참사예요. 이거는 국가가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거든요. 전수미 변호사는 정부가 유가족들을 향해 지원을 약속했던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유가족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좀 공무원이 1대1 매칭을 한다는데 그래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모른다. 공무원들도 다 모른다고 하시고 현장에서 느낌이 국가가 없다. 1호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날 했던 행동이 시민단체 동향 파악이었잖아요. 그 우리가 정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조문하고 있을 때 자기 가족이 어디 병원에 시신이 있는지 몰라서 병원을 다 돌아다니셨대요. 전 변호사는 앞서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한 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배상을 위한 검토를 약속만 했을 뿐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에 의해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법에서의 관건은 그러니까 2조 1항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국민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그게 국가배상이 인정이 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고 그 실제적 컨트롤타워들, 책임져야 될 지휘부들은 거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굿 로이어스 측은 변호사들만의 애도의 방법으로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11월 말 소송인단 모집을 끝내고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미입니다.